10시 이후에 조금 하락세를 진정시키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는 아시죠? 191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잠시 지수 보겠습니다. 1910선 아래로 내려왔던 코스피 현재 1910.73까지 조금은 지수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0.67%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7% 하락으로 하락세 역시 조금 줄였습니다. 557.08 기록 중입니다. 1% 넘는 하락 보이던 선물 시장도 0.9%대까지 하락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250 회복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ETF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대증권 오은수 연구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언제부턴가 ETF 상품이 상당히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우리 시장이 이렇게 부진할 때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 일단 크게 봤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ETF 상품에 대한 좀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은요, 작년 한 해 동안 그 유입된 글로벌 펀드 자금의 동향을 보면은 일단 이 중에 한 31%, 한 3분의 1 정도 가량이 뮤추얼 펀드 쪽으로 자금이 아니 ETF 쪽으로 유입된 자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ETF로 유입된 자금,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뮤추얼 펀드 쪽으로 자금이 유입된 부분인데 이거를 지역별로 놓고 보면은 선진 시장, 우리 초록색 그래프로 보이시는 선진국 주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ETF로만 자금이 유입됐고요. 액티브 펀드 쪽에서는 자금이 오히려 유출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선진 시장에 대한 이 포션을 이 부분을 ETF 쪽에서는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고 액티브 쪽에서는 매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오히려 고성장,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신흥국 쪽에서는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오히려 액티브 쪽에 대한 자금 대비 좀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ETF 쪽에서는 어떤 자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리고 지역에 대한 부분 없이 대부분 다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글로벌 ETF의 어떤 순자산은 지금 현재 2조 달러 가까이까지 지금 그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매년 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역시도 이 부분에서 어떤 글로벌 트렌드를 좀 한번 배워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활용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투자 전략에도 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프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본 게 ETF 시장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본 거거든요. ETF 시장이 글로벌 지금 트렌드란 표현까지 썼는데 성장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순자산 규모가 한 164조 원. 네. 그러니까 시총 우리 한 대략 한 1000조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 비중이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지 않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2년 한 해만 상장된 ETF가 지금 29개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신규 펀드가 상장이 되었고, 근데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의 특징은 파생형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강한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신규 상장된 ETF가 2011년, 12년 좀 크게 늘어난 측면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2013년은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래프가 낮게 나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파생형 상품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생형은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71%, 그리고 지난달이죠. 3월 달에는 60%. 네. 그래서 전체 ETF 거래 대금의 한 60% 정도가 레버리지나 인버스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에서 좀 쏠리면서 강하다라는 거고요. 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이 거래대금, 전체 거래대금에서 한 2.2% 정도에 불과합니다. 작년에는, 2012년에는 0.1%였으니까 뭐 크게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해외 쪽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직접 투자하고 있는 외화증권 결제 금액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에 상장돼 있는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ETF 해외 주식형 ETF보다는 오히려 직접 투자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투자 기회를 보고 국내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을 올리기 위한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파생형과 국내 주식 비중을 봤는데 역시 파생형이 훨씬 많습니다만 아직은 저 도표상으로는 국내 주식형이 그래
그래도 33.8%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해외 주식형 ETF보다는 직접 투자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가운데 읽어내는 것 같은데 정보가 조금 부족한 것도 아직 좀 우리 시장의 한계인 네. 것도 같고요. 실제로 그 해외 투자 기회를 잡고 있는 투자자들의 패턴 부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쪽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예. 전분기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가량 늘어났고 아.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소폭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은 그 예.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그 어떤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제한적이었죠. 반면에 해외 쪽에서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지수들이나 종목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ETF 쪽에서 예. 살펴보면은 지금 그 미국 시장,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네. 한 1,500개 넘는 ETF가 상장이 돼 있고요. 한국과 비교해 본다면은 한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 상품들이 상장이 돼 있다. 특히 93년도 그냥 20년 정도의 어떤 투자 경험들을 가지고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이라든지 어떤 투자 상품 측면에서 사실 좀 우위에 있는 시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미국 ETF는 그래서 현재 그 순자산 규모가 전체 글로벌 시장의 한 70%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독점적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상당히 좀 그 ETF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하나의 큰 줄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잘 알려져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해외 ETF 하고 싶어도 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한번 이 부분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우리가 해외 ETF를 활용할 때 어떤 이점이 있을지도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도 아예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ETF를 선정할 때 유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품이 다양하다는 거, 네.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는 거, 이것들이 아마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밖에도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수수료적인 측면도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해외 개별 기업을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예. 어떤 개별 기업에 대한 다른 리스크가 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ETF를 통하게 될 경우에는 ETF 자체가 이미 그 자산 배분이 돼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어떤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면서 어떤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갈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한 종목에는 여러 개를 군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큼 그 리스크가 감소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예, 맞습니다. 해외 개별 기업에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요. 네. 정보가 좀 제한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ETF 쪽에 그러니까 좀 더 그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ETF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또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아하. 이미 20년 동안 그 상당히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은 구멍가게가 아닌 마트 수준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찾아본 바로는 가장 저렴한 수수료의 그 ETF가 0.0004%짜리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없네요. 예. 예, 거의 뭐 박리담회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ETF들이 상장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일반 그 액티브 펀드에 투자했을 때보다 오히려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유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원화로 바로 투자가 안 됩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원화를 달러화나 해당 통화로 일단 환전을 해야 되는 따라서 그 환율 리스크가 일단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세금 문제가 또 될 수 있겠죠.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사서 200만 원에 팔았다고 한다면은 그 네. 부분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죠. 증권거래세 정도만 물리는 정도인데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ETF를 매매했을 때는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역시 좀 변수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미국 걸 산다고 했을 때 달러로 산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강세로 가면 오히려 유리한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죠? 네, 그 달러가 강세로 갔을 경우에 이제 유리한 측면들이 네, 있겠고요. 그런 그래서,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될 점이 네. 이제 유의할 점이다. 해외 ETF 상품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현대증권 오은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